지난주 나온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세부담 논란에 이어지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 관련 주요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기재부는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의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직업계고 학생을 지원하는 장려금 예산은 오히려 반토막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손을 그었습니다. 코로나로 취업 시점 연기를 고려해 3차 추경에서 감액했지만 이는 시점 변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주간 정책 이슈를 알아보는 세종통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정입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또 해명 자료를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세종시에 있는 데일리안 백운득 정책경제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이 주택시장 보완 대책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이 세금 폭탄으로 방향성을 잡아가던데요. 그렇습니다. 7.10 주택시장 보완 대책은 발표되자마자 수많은 논란거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에서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 자체가 시장의 공분을 사고 있는 거죠. 근데 기획재정부가 이례적으로 Q&A로 해명 자료를 내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네,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자 기획재정부가 Q&A 형식의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이런 해명 자료는 좀처럼 보기 힘든데요. 워낙 많은 언론에서 비판적 시각을 보이는 데 따른 고육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부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는 피해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조치는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해명입니다. 네, 좀 해명 자료가 길게 제시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은 그럼 기재부 Q&A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 폭탄인지에 대해 살펴보죠. 서울의 아파트 한 채 보유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공시가격은 올해 31억 원, 내년 34억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65세의 1세대 1주택자 A씨, 3년간 보유한 58세의 1세대 1주택자 B씨가 있다면 A씨는 올해 종부세로 내는 금액이 756만 원, 내년에는 126만 원 오른 882만 원이 됩니다. 반면 B씨는 1,892만 원, 내년 1,048만 원 오른 2,9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시가와 지금 공시가격인데 왜 내는 종부세가 다르게 나오는 거죠? 1주택자에서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30억 원 이상 주택은 2019년 기준 전체 주택의 0.01% 수준에 불과한데요.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 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 수준입니다. 따라서 실수요 목적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이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수단을 뭐 증여를 택하거나 뭐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도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은 뭐죠? 네,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게 기재부 입장입니다. 양도세 최고세율은 개정안에서 5억 원 이상으로 72% 수준입니다.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큽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만 부과되는데요. 예를 들어 시가 20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8억 원인 주택의 경우 증여세는 6억 4천만 원, 양도세는 일반 지역 기준 3억 원에서 조정대상 지역 3주택 이상 5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세 가격 폭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부담의 증가 후폭풍이 지금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세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부세 인상이 전체적인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약 11만 세대로 예년 대비 17% 많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임대인이 세부담 전가를 목적으로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계약기간 중 마음대로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도 전셋값 상승 우려가 낮다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데일리한 백운득 정책경제부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 다양한 정부 정책에 대한 또 해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명동 자본시장 전문가 중앙인터빌 한치호 상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젊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뭐 오늘 그렇죠. 어제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 고졸의 중소기업에 관련된 취업 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예산이 반토막이 났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죠? 네, 일단 뉴스부터 좀 살펴보면요. 네. 12일 날 연합을 비롯해서 뭐 한국일보 경향에도 보도가 된 내용인데 네. 정의당의 정책위원회 그 자료를 근거로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3차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그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직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중소 중견 기업에 취업을 하면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이 학생들이 이제 산하 경제대에서 이제 취업 실습을 나가게 되면 월 6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네. 이게 이제 절반이 삭감됐다는데 이게 얼마 정도 삭감됐냐면 768억에서 400억으로 그러니까 약 한 47.9% 한 50% 가까이 네. 삭감됐다니까 반토막 났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교육부가 적극 행정 중점 과제 6건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한 건이 이겁니다. 그중에 한 건이 바로 직업 계교 지원과 취업 활성화 뭐 이게 돼 있는데 여기 네네. 예산을 깎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도 지정을 하게 된 건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올해 고3 취업 예상인원이 한 3만 2천 명 되는데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해 취업할 인원이 한 1만 명 정도로 줄지 않을까. 1만 9천 명 예상했는데 한 1만 명 정도로 줄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정의당에서 지적하는 거는 네. 예산은 줄이고 중점 과제로는 선정하고 네. 그러니까 정책과 예산이 따로 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도 굉장히 길게 해명을 내놨다고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 거죠? 그럼? 네, 제가 주로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각 부처에서 나오는 해명 자료를 좀 많이 보면서 이제 그 자료를 찾는데 와, 드물게 아주 길게 내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학생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학 이전과 겨울방학 이전과 겨울방학 이후로 취업을 한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학생들 수업 일수 때문에 10월 이후 11월, 12월에 방학한 다음에 이제 취업 나가고 네. 방학, 그 후 거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네. 인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수업을 지금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 네, 그런 네. 상태가 되다 보니까 수업 일수의 문제도 생기고 해서 네. 여러 가지 반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삭감된 인원 약 9천 명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네. 만 9천 명 지원해 주는 거에서 네. 이 9천 명에 대한 예산을 2021년에 반영하고 있다. 아, 연기가 된 거다. 연기해서 반영하고 있다는데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죠? 2021년에 반영되도록 협의 진행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은 네. 벌써 지금 7월이지만 벌써 지금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니까 기재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쓰지도 않는 예산을 왜 넣느냐라고 하면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장황하게 늘어났어요. 답변을 보면 네. 교육부, 산업부, 월드클래스 300기업 협의회가 뭐 일자리 협약을 해서 일자리를 발굴을 하고 있다. 교육부가 중앙취업지원센터하고 병무청이 뭐 취업진로 설계센터를 만들고 있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네. 관계 관련 기관과 민관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고 내놓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고교 그 취업 장려금이 기업 현장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네. 뭐냐면 이 교육부에서는 계속해서 고졸자 후속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는 이런 일종의 그 본인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예산은 삭감된 이유는 어쩔 수 없이 2021년에 반영하겠다는데 2021년에 그 예산을 또 반영해 주겠습니까? 라는 게 또 의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20년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768억이었는데 이거를 368억 삭감했다가 네. 다시 또 368억을 추가하면 그럼 2021년에는 그 768억에다가 다시 300억 하지 1000억이 넘는 예산을 그쵸? 기재부 승인해 주겠냐 하는 거죠. 결국 이 지적은 제가 보기에는 정의당에서 한 지적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사 보도가 오보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오보는 아니고요. 네. 예산을 삭감시킨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판단해 보기에는 취업과 교육이 다양화돼 있어요. 그리고 정책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예를 네. 들어서 대학 교육은 교육부에서 하죠. 고등학교 교육도 교육부에서 하고 직업 교육은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주로 관장한단 네. 말입니다. 다르군요. 그다음에 창업은 또 중소기업부에서요. 그렇죠. 부처가 다른데. 부처마다 다 다른 예산을 가지고 그 다른 정책을 피기 때문에 결국 고등학교나 이 기업에서도 헷갈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책이 일원화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특히 이제 대학 이나 전문대학으로 넘어가거나 일반 4년대학으로 넘어가거나 하는 게 좀 난데 그래도 고졸일 경우에는 네. 교육부가 관여하는 게 맞지만 사실 여기에 고용노동부나 다른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무조정실이 있잖아요. 네, 국무조정실이 네. 왜 있죠? 말 그대로 국무조정실입니다.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업과 아이들의 진학과 진로 문제에 대해서 그각 부처가 어느 한 부처가 딱 키를 잡고서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여러 부처로 나뉘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오고 있다. 결국 예산도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마 삭감이 될 거다. 삭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700억이었던 예산이 갑자기 그렇죠. 천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우려도 있다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그러니까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뭐 규제 샌드박스 이런 제도가 있죠.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좀 별로 없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난 기사인데요. 네. 이제 사실 규제 샌드박스가 뭐냐면 네, 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이게 현재 우리 법상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또 안 맞다고 했으니까 대표적인 게 타다잖아요. 타다. 네. 그래서 뭐 했는데 그러면 샌드박스라는 건 뭐냐면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법에는 어긋나지만 그러면 일정 조건만 갖추시면 한 2, 3년 시범으로 해보고 이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고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면 시행을 해봅시다. 한마디로 해서 일종의 시범 서비스로 하는 거예요. 해준다. 시범으로 해보고 네. 그것이 성과가 있고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실행하는 게 그게 그런 제도가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네. 근데 규제 샌드박스를 아마 효과가 없다고 이제 아마 보도는 났는데 네.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이거는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 후에 과도한 규제로 뭐 수업 출시가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또 해당 부처는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궁금해요. 네, 이거는 이제 과기정통부 사항이니까요. 네. 위홈이랑 공유 숙박 스타트업이 이 사례를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규제 샌드박스를 규제를 없애서 샌드박스를 통과하더라도 네. 사실은 그것이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시범적으로 네, 너무 시범적으로 하고 네. 우리나라 법이나 이런 상이 없는 것 같으면 네. 자칫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유 숙박이지만 우리 그 공유 숙박하는 거에서도 가끔가다 사고들이 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될 경우는 그 누구한테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때문에 네. 반드시 보험을 가입하거나 공제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을 이제 그 사업자가 가지게 돼 있는데 네. 아마 이 회사에서는 그 우리나라 보험회사들하고 이런 서비스를 할 거니까 한시적으로 보험 상품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개의 보험회사가 아니라 네. 여러 개의 보험회사하고 이제 아마 접촉을 했는데 보험회사마다 거절을 했답니다. 거절을 이제 상품으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가?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네. 보험은 당연히 리스크가 있긴 한데 어떤 문제냐면 보험은 어떤 불확실한 사고를 가정하는데요. 네. 그게 예를 들어 역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 IMF 직후에 이런 일본에서도 있다고 그랬고 이런 상품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교통 범칙금 대신 납부해주는 그런 그 사업을 했다가 그게 보험법에 이제 문제가 되고 네. 됐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그거죠. 제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그 범칙금을 대신 내준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제가 예를 들어서 범죄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상품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충분히 아마 검토를 해봤을 겁니다. 보험회사는 그냥 그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통계와 가능성 이런 거 다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검토를 해봤는데 보험으로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불가능하게 될 경우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그 별도의 손해배상 계획서를 부처에다 관련 부처에 제출을 하고 네. 업자가 사업자가 제출을 하고 그 부처에서는 전문가들한테 이제 심사를 하게 해서 이 손해배상 계획서가 좀 적절하다 그러면 승인을 해줘서 네.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근데 현재 이 업체 같은 경우 이제
보험회사가 거절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제 과기정통부에 제출을 했고 네. 이제 전문가 집단의 심사가 끝나서 통과가 돼서 이제 사업자가 서비스를 할 시간만 남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그 스타트업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네. 내가 생각하는 사업이란 게 신규 사업이고 새로고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그 생활에 미칠 영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범칙금을 대납해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교통규칙을 지키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적절하게 그 대책을 마련하고 뭐 규제가 있다 없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부 정책 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 잘 들어봤습니다. 명동자본시장 전문가 중앙인터뷰 한치호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